발상 오늘은 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소리의 멋은 공간으로 만듭니다. 음 색깔은 조금 더 진하고 덜 진하고 연하고 이 정도로서 뭐 할 수 있다면 공간은 약간 무궁무진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공간을 어디를 쓰느냐에 따라 소리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소리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그 느낌이 달라지고 또 뼈를 때려주는 느낌으로 할 것인지 그냥 공간이 울리는 느낌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노래 표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공간 사용이 이제 어찌 보면 소리를 만드는 데 끝판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호흡이 중요해요. 호흡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당연히 중요한 거고 호흡에 대해서 뭐 얘기하자면 한두 것도 없지만 호흡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 라고 생각하고 호흡은 내가 조금 애써서 노래해야지 호흡은 저절로 따라와요. 큰 소리 내려고 하면 뭔가 막 크게 소리를 내면 저절로 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흡은 내 근력이 얼마나 되느냐, 근육이 얼마나 잘 발달되느냐에 따라서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력도 연습은 하셔야 되고 훈련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좋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근육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성도 PT도 하고 계속해요. 그냥 레슨만 받지 말고 레슨도 받지만 테크닉적인 거 받지만 그 레슨을 잘 무대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육이 발달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걷는 거, 건강,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호흡을 도와주는 근육들이 생기면서 노래를 잘할 수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레슨만 받으면 노래가 좋아질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몸 건강 유지를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대는 조금만 조절을 하면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성대만 붙여주면 소리는 무조건 나게 돼 있어요.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공간이에요. 공간. 공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울림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 시작. 아. 네, 거기다가 영국에 있으면 아 시작. 아. 느낌이 달라졌죠. 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 하고 아 다르잖아요. 물론 아 할 때는 힘이 더 앞으로 쫙 나가는 느낌이에요. 공간을 들면 약간 그 힘은 떨어지지만 약간 좀 고급지게 된 느낌이 있잖아요. 아, 아, 에, 에, 이, 이, 오, 오, 우, 우. 잘하셨어요. 그러면 공간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연구결 들고 나서 여기 마스케라 쪽으로 더 공명을 쓰면서 쓸 거면 지금은 아를 했다면 아, 더 올릴 수도 있어요. 시작. 아, 다시 시작. 아, 어, 이렇게 가지 말고 아, 시작. 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아, 이런 느낌보다는 아, 이게 좀 다르죠. 아, 이게 하나. 아, 시작.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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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에, 에. 지금처럼 이제 공간을 더 위를 쓰면 느낌이 조금 더 커진 느낌이 들고 훨씬 더 폭넓은 소리가 나요. 이제 폭넓은 소리를 내다가 잘못 내다가 착각하는 게 이제 성대를 그때부터 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 약간 비슷해요. 심지가 조금 진하냐 안 진하냐 차이예요. 그냥 일반 사람도 구별 못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고 노래를 하면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대가 살짝 벌어져서 낸 소리는 절대 나오질 않아요. 나오고 싶으면 안 나가. 근데 성대는 붙어 있고 공간으로 한 소리는 이게 소리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좋은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 공간까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약간 구강 그 다음에 저기 비강을 썼다면 그 다음에 여기 후두보다 후두 위에 여기는 그냥 편의상 목이라고 표현하고 인두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뒤에 보면 쭉 따라가잖아요. 이 공간이 쭉 따라가잖아요. 열려 있잖아요. 파이프처럼 이 밑에 목 옆에도 혓바닥하고 이쪽을 더 구멍을 더 크게 해준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목구멍을 열어준다고 표현하는데 그걸 이태리 말하는 골라 아페르타 골라 아페르타
아, 시작. 아. 더 둥그렇다 하세요. 아. 아. 에. 에. 이. 이. 오. 오. 그 공간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그 가로로, 가로로 열어주는 것 같은 느낌. 아까 연구계하고 그 구강하고 비강을 열어줄 때는 약간 세로로 열어준 느낌이었잖아요. 세로로.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박미자 교수님 할 때 여러분들 세로로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로로. 그러면 거기에다가 가로로 느낌이 이렇게 딱 잡아준 다음에 열어주면 다 열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열릴 수 있는 만큼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세로로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아까 여러분 했던 대로. 아, 시작. 아. 아. 더, 그럼 소리는 좀 앞으로. 아. 아. 아, 서지 말고. 아, 시작. 아. 에. 에. 이. 이. 오. 오. 우. 우. 그래서 얘가 최대한 얘도 내려오고 입천장도 올라가고. 예? 요렇게 느낌이. 그러면 위아래로 저기 됐죠? 그다음에 이 후두 성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을 열어 얘기를. 그래서 이걸 세워 놓고 아, 시작. 아, 에, 에, 이, 오, 오, 우. 열심히 하셨는데 잘은 안 됐어요. 왜냐면 이게 어려워요. 후두를 잡아놓고 꽃봉오리로 표현을 하는데 꽃봉오리 끝을 딱 잡아놓고 그 다음 꽃이 쫙 펴지듯이. 여기 탁게. 아, 시작. 아, 에, 에, 이. 이게 높으라 올라가잖아요. 이이오오 이걸 열 때는 반드시 이 후두를 뭔가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야 돼. 아 하는 순간 열 수가 없어요. 다 막혀요. 아 오늘 영상이 올라가겠지만 목구멍이 이제 막히면 안 돼요. 노래를 할 때 목구멍이 막히면 안 돼요. 목구멍은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그 위에 목구멍은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노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가 안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막혀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못 잡아줘서.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연구기를 들어라. 어? 뭐 혓바닥을 낮춰라. 어? 뭐 그리고 하품하듯이 해라. 뜨거운 감자가 입안에 있듯이 해라. 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같은 얘기를 다른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후두를 더 당겨주듯이. 오늘 이제 영상에 올라가는 거 보면 헬륨가스 풍선이 이렇게 있는데 막 풍선이 올라가려고 하는 걸 손가락으로 잡아당겨서 당겨서 이게 이렇게 열리는 듯. 그러면 그 안에 공간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 공간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악가들이 열린 소리 이렇게 내는 사람들은 다 지금 후두를 잡아주면서 공간을 지금 여기를 몰라 앞에 있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런 느낌이에요. 아셨죠? 지금은 제가 너무 과장한 듯하게 말씀드렸지만 그 느낌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흉내 내다가 사실 목 잡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 성악가들이 아 한데 이걸 내니까 우리 성악 안 하신 분은 그 자기 귀에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어린 애들한테 성악가 한번 흉내 내봐 그러면 아, 그 친구한테는 지금 그렇게 들리는 거야.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잡아주면서 열어주면서 소리를 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열어주면서 내면 뭐가 좋냐. 울림도 좋지만 성대가 자유롭게 뛰어놀게 공간을 만들어주니까 성대가 상하지 않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리는 성대에서 나오잖아요. 그 성대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제대로 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일인 거예요. 지난주에 배웠던 것도 같아요. 그 공간을 확보하고 그다음 얼마만큼 발음이 잘 들리게 하느냐. 발음은 잘 들리려면 성대는 붙어있어요. 성대가 안 붙으면 발음이 안 들려요. 이게 무슨 말이 잘 몰라요. 얘기하면 여는 것 같지만 사실 벌어진 거예요. 이게 여는 거예요. 이게 여는 거예요. 그래야 성대 소리가 나오면서 발음이 딱 성대에서 소리를 내고 발음은 모양은 혓바닥의 높낮이로 해가지고 모음을 만드는 거예요. 자음은 입술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는 항상 그렇게 해서 공간을 확보해주고 밑에 그다음 위에 공간을 확보해주면 구강과 이 비강이 울리면서 공간이 울리니까 편안한 소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소리의 방향, 소리의 방향을 이렇게 만일에 1, 두 개를 나눴으면 1, 1, 2, 3, 4라고 치면 1 방향, 이 코 위쪽 방향, 쉽게 말하면 마스케라 쪽으로 소리를 보내주면, 내가 보내주면 소리가 앞으로 가면서 이 뼈를 때리게 돼 있어요. 이 공명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공명체를 딱 때려주면 나오면 선명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를 못 때려주고 만일에 포지션이 낮아가지고 여기서 낸다. 어, 아, 다르죠. 아, 이렇게 나야 되는데 어, 아니면 위쪽 뒤로 어, 어,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 베이스들 막 이렇게 먹는 소리. 그 소리 방향만 아, 아 내주면 소리에서 힘도 덜 들면서 명쾌한 소리가 나요. 요 밸런스를 제가 잡아드리는 것이 한모금 세미나예요. 한모금 세미나 와서 어? 뭐가 잘못됐다. 방향이 잘못됐다. 목이 들려렸다. 후드를 못 잡는다. 호흡을 잘못했다. 그런 것들을 보고서 딱, 아, 성대를 너무 눌렸다. 성대를 저 너무 벌렸다. 그럼 그걸 톡톡톡 그걸 주스 따라야 한다고 맞춰주는 거죠. 뼈 맞춰. 그러니까 5분 안에 툭툭툭 맞추면 막 깜짝 놀라는 거야.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우리 그 밸런스 뭐 있잖아요. 척추 맞추는 사람 가보면 뭐 하면 아, 목이 소리 났는데 갑자기 막 갑자기 오 좋아요 많이 돌아가요 뭐 있잖아요. 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일강부터 지금 들으시면서 그 원리를 깨닫고 있으면 다음에는 자가치료가 돼. 아 녹음 들어보면 아 내가 목을 못 열었구나. 아 내가 공명근을 못 썼구나. 아 너무 애기살이처럼 했구나. 호흡을 너무 힘을 줬구나. 그러니까 힘을 주는 건 맞는데 언제 어떻게가 중요한 거야. 당장 여기서 힘을 주면 소리는 빽 하고 나니까 소리가 난 것 같아. 다음에 하면 어? 뭐지? 내가 어떻게 했었지? 몰라. 그러니까 결국은 압축이야. 압축. 내 여기 코어 근육이 쓰게 만들어야 돼. 골프도 코어 근육이 딱 잡혀 있어야 그 다음 힘을 쫙 쓰잖아요. 똑같아요. 성악도 결국 성악도 힘쓰는 운동이거든요. 운동인데 딱 해가지고 이게 되지 않으면 소리도 내기가 힘들어요. 오늘 이제 나하나 꽃피어 나하나 꽃피어 그게 이제 그 코어 근육이 안 되면 이제 막 나는 꽃을 피기 전에 목이 막혀서 돌아가실 수 있어요. 기대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추어분들이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목이 막혀가지고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공명에 관련된 것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그 개념만 갖고 있어도 아주 상당히 좋으시겠다.